싱가포르에선 또 북한과 미국이 의전과 경호를 놓고 협상 중인데 청와대 직원이 여기로 날아갔습니다. 6월 12일 다음 날 남북미가 만나는 걸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. 싱가포르에서 임상범 기자입니다. 북미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관련 실무 접촉 중인 북미 대표단이 협상 사흘째를 맞았습니다. 북한 대표단장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탄 차량이 어제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로 들어간 데 이어 오후 늦게는 미국팀 숙소인 센토사 섬의 한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. 북미 양측이 장소를 바꿔가며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. 싱가포르 정부는 실무 협상 무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상회담 후보지 답사와 경호 문제에도 적극 관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우리 청와대 직원이 비공개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.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한 건 7월 예정인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전 답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그간 청와대가 남북미 종전선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터라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싱가포르행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.